정치 1번지 종로 맞대결의 두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선거 벽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파란색 배경을 두고 환하게 웃으면서 국난 극복, 뭐 종로 도약을 내걸었고요. 핑크색 배경에 황교안 후보는 바꿔야 산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실향민의 아들인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로 선거도 선거지만요. 두 후보 모두 당의 얼굴로서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요. 먼저 이낙연 후보는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다른 후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매력의 소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나 세 분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미 다다른 분입니다. 경기도 광명갑의 이모경 후보, 서울 강남병의 김한규 후보, 대전 동구의 장철민 후보입니다. 또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현장 유세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근 본인의 SNS에 각 지역구 후보들을 소개하는 릴레이 마케팅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찾았을 때만큼은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동혁 후보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혁아, 이번엔 네가 혀 더 젊은 데도 있습니다. 누구죠? 김소연 후보. 젊죠? 또 그 옆에 우리 조은호 후보도 있어요. 정말 미래가 다 보이는 이 세 후보. 피로 누적으로 입원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퇴원을 하지만 당분간 공식 외부 일정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 빈자리를 이낙연 후보가 메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요, 황교안 후보는 되도록 종로에 집중을 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미래한국당의 비례 0번 조희가요,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씨의 안내견이죠. 잠시만요. 제가 빨리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책상. 네, 책상. 아, 조희야, 너 이리로 들어가 볼래? 저희 왼쪽에 안 사도 돼요. 좁은 공간이 네, 좁을 많아서. 이해지. 공천장 수요입니다. 바로 우리 조입니다. 네, 안내견 조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교수를 반려동물 정책개발단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앞서 반려동물 돌봄 공약 같은 것들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천만. 대집 걸려서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제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패키지 3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들을 의식한 듯 관련 공약 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자칫 반려인 표심 잡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선거용의 일회성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큰 절을 받았죠. 이 절을 한 사람은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내정된 이내훈 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입니다. 앞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바로 이 2번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14번으로 순번을 조정한 바 있죠. 손 위원장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평가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주 비례대표 2번으로 내정되어 노역으로 비춰진 점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노역보다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손학규 위원장과 이후 후보의 이런 포옹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례 2번 논란은 마침표를 찍은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오로지 민생이라는 피켓을 든 민생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로지 민생! 3번!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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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에 매몰된 기득권 거대 양당을 보십시오.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부끄러운 정치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중도개혁 정당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셔야 합니다. 민생당은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